신기하다. 맞았어요. 아, 이거 바람구멍이다. 아니, 사람 자체를 못 만나네. 아, 안녕.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저 배우 박호산이라고 합니다. 혹시 저 네. 누군지 알아보시겠어요? 네, 알긴 아는데. 어디 예, 가시냐고. 예, 지금 저 오늘 저희 추석 특집이라 네, 그 프로그램 촬영차 나왔는데요. 그냥 예, 아시네요. 보신 적 있으세요? 딩동댕. 아시지. 저 제 방 보고 있어요. 아, 지금요? 우리 방송 보고 계세요. 신랑한테 전화 좀 한번 해 보고요. 예, 예, 예. 그래서 추억이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냥 저희들이 다 이야기를 꺼집어내 드릴 테니까. 근데 네, 배나 5분 있다가 전 저기 문 한번 다시 눌러 보실래요? 예, 기다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추억 만들어 봐요. 땀 나는 거 봐요. 나 지금 순간적으로 땀 나는 거 봐요. 그럼 이쪽으로 오세요. 야, 내가 컨셉도 컨셉인데 원래 진짜 좀 나무를 좀 좋아해요. 근데 내가 지난주에 배웠어요. 뭐예요? 나무를 간지러이 피잖아요. 네. 그러면 꽃이 간지러워서 움직여요. 지난주에 봤다니까. 진짜야. 바람이었겠죠. 지금 느낌. 아... 지금 확인이 안 되잖아요. 어쨌든 바람이 불어가지고. 아, 이 가지를 네. 여기다가 이렇게 간지러이 피면 어머, 이봐봐. 움직임 보이세요? 그러니까 형, 그 손 떼봐요. 네? 손 떼봐요. 움직이잖아요. 그 이제 계속 여운이 남아서? 아이 연기 한번 해볼 생각은 지난주에도 바람이 불었나? 예, 예. 여기가 그 유명한 그 인천 앞바다 반대말이 뭡니까? 인천 뒷바다? 아, 인천 앞바다. 아, 이런 거 너무 좋아. 대통령 선거 반대말. 어? 대통령 앉은 거. 이런 거. 이런 거야. 아, 큰일 났네, 이거. 나이다. 아직인가 봐. 예, 어머니. 예, 다시 박호산입니다. 그, 전화해보셨어요? 문을 열어줄 테니까 주세요. 예. 예. 아버지랑 통화해보셨죠? 아, 우리 신랑이 지금 저기 막 운동 중인데. 예, 우리가 같이 밥을 먹으면 식구라고 그러잖아요. 네. 박호산 강호동의 논현동 식구한테 주시겠습니까? 네. 이야! 얼마든지 기다리겠습니다. 근데 아버님 오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제 괜찮잖아요. 그럼 이제 공기가 다르다. 아, 바람 좋네.